박수로 맞아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쪽으로 오시겠어요? 네, 이쪽으로 앞쪽으로 조금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저는 보컬을 하고 있고요. 네. 랩도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제 음악을 이따 들어보시면은 래퍼라고도 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네. 뭐 보컬이자 네. 래퍼로 네, 다양한 네, 네. 장르를 넘나들며 음악을 하고 계신 거죠? 네, 네. 네, 좋습니다. 아니, 체리콕 이름을 들어봤을 때 그 음료 이름이잖아요? 그렇죠. 네. 뭐 어떤 음료죠? 코카콜라죠. 일반 콜라와. 콜라와 뭐 체리향 나는 음료. 네, 네, 그렇습니다. 이름이 되게 상큼한데 우리 체리콕 직접 지으신 거 아니면 뭐 소속사 사장님이 지어주신 거예요? 제가 지었습니다. 진짜? 네. 뭐 어떤 의미가 특별히 있나요? 의미가 딱히 있다기보다는 네. 그 어감이 되게 좋았어요. 근데 오늘 제가 아까 전에 GS25 페스티벌을 하고 네. 아, 이거 다 말하면 안 되는 다양, 거죠? 되게 다양한 브랜드가 많이 나오네요. 편집하기 힘드실 텐데. 네. 죄송합니다. 네. 삐처리해주세요. 네. 거기서 체리처럼 생겼다 네.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재밌었어요. 되게 좋은 칭찬이다. 네, 네, 상큼하고 네. 네. 약간 이렇게 뭐 핑크핑크하고 네, 기분이 좋더라고요. 사랑스러운. 좋습니다.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죠? 네, 맞아요. 우리 체리콕. 아니 힙합씬에 참 다양한 래퍼들이 많잖아요. 많은 래퍼들이 네. 포진되어 있습니다. 근데 우리 체리콕만의 무기가 있을까요? 나만의 매력? 일단은 제 음악 장르가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 장르는 아니에요. 되게 궁금해지네요. R&B긴 한데 거기서 네. 또 파생된 칠아웃 뮤직이라는 게 저의 장르인데 무슨 뮤직? 칠아웃. 칠아웃? 네. 그래서 어떤 기분에 들어도 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개인적으로는. 다양한 장르도 넘나들고 어떤 기분에도 잘 맞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. 네, 네, 네. 오늘 그럼 준비된 노래들도 다 그런 곡들로 마련이 돼 있죠? 네,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좋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 노래 어떤 곡이죠? 네, Like I Do입니다. Like I Do. 우리 큰 박수로 무대 시작해 볼까요? 신곡은 Like I Do라는 곡이었고요.
이제 다음에 부를 곡은 그것도 차분해요. 제 EP 앨범 중에 Again이라는 곡이 있어요. 그것도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바랄게요. 듣고 계신가요? 아, 나름 신나는 것도 좋지만 차분한 것도 괜찮지 않나요? 이제 다음 곡은 I Love Your Cheek이라는 곡이에요. 너의 볼이 좋아라는 곡이고요. 네, 즐겨주세요.
랩할게요. 곡은 I Love Your Cheek이라는 곡이었어요. 여러분 저 이제 마지막 곡을 할 건데요. 너무 아쉽다. 저 강릉 처음 와봤어요. 네, 너무 좋아요. 아, 공연 끝나고 바로 가야 된다니까 아쉽네요.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 다 보고 있으니까 잘 노셔야 돼요. 마지막 곡은 Don't Kill My Vibe라고 제 노래 중에는 그래도 제일 신나는 곡이라서 제가 따라 불러달라고 부탁드리면 같이 불러주세요. 네. 사랑해요. 재밌게 놀다 가요.